편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노래를 부르잖아요, 가수로서. 그리고 난 다음에 음향을 만들어야 돼요. 여러분 혹시 앨범 면접 있는 사람? 단순히 멜로디랑 가사만 쓰는 게 아니라 요 엔지니어들 있잖아요. 미디를 하고 사운드를 만들고 반주를 만들고. 이게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디를 잘 하면 그때부터 빵이가 생겨요. 근데 잘하기까지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니까, 이 미디라는. 그러니까 내 음악을 하나 통으로 만드는 과정, 이거 딱 한 번만 하면 그때부터 의미가 생겨. 자, 그거 혼자 만든다 그래요. 왜 소개 안 차려면은 나는 이만큼 올랐는데 내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.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이제 세션이죠. 그래서 우리가 맥이 있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음식을 더 편할 것이고, 뭐 그렇지 않고 내 PC가 이제 컴퓨터나 맥북 상태나 그러면은 딱 큐베이스 쓸 것이고. 음역과 맞지 않은 곡을 한 단을 소화를 하니까 바로 결정되고,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뭔지 한 번만 찾아보고 그런 숫자 생활사를